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구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이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또 하반기 경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진짜로 4.2%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이제 뭐 소개를 드리면요. 사실 2020년 5월이 제일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뭐 회복되는 율은 한 90% 이상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인식하기는 경기 회복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30% 이상 지금 되시고 있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체감 지수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느끼겠죠. 특히 이제 7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에 가장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가 가장 컸던 2분기에 얼마만큼 성장하라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그럼 경기가 끌고 가는 부분 그러니까 반등 요인들이 뭐냐 보면 가장 큰 거는 수출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수출이 지금 좋은 게 뭐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서 수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경기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같이 가는 부분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기 반등이 굉장히 지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백신 접종들 백신을 1%만 더 맞춰도요 사실 그 효과는 경제 성장률 0.2%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떠한 경기 부양책, 재정 통화 정책보다도 지금 강력한 이 경기 회복책은 백신 접종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거기다가 지금 또 정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로 마중물의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는 것이 긍정적인데 또 이제 뭐 꼭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가장 걱정되는 건 국내 부채 증가가 지금 가장 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속도가 빠르면요. 금리 인상도 못합니다. 금리 인상하면 진짜로 한계 가정, 즉 이자도 못 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요. 결국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금리 인상이 뭐 지금 부채 증가와 같은 부분들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대를 지난번에 고모님이랑 예상해보았을 때는 뭐 한 10월 정도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2020년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이 이제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조정이 되는데 일단 뭐 2021년 올해 이제 하반기가 가장 뭐 저도 적기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요 왜 적기라 그러냐면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금리 인상 못 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대선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 뭐 최적기라는 거는 2022년 상반기일 수 있으나 그런 뭐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적절하냐? 적절치 않냐? 근데 적절하다가 지금 56%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리지도 않고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0.5를 그대로 갖고 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상 시기는 늦춰지는 그렇다면은 선거가 끝난 후에 4월이나 내년에. 5월 정도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뭐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하반기에 산업계에서 뭐를 주목하고 있느냐를 그러니까요. 근데 재미난 게 나왔어요. ESG 경영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ESG요? 네. 근데 이제 지금같이 지금 사실 어려울 때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뭐 변화라면 많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ESG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 공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바꾸면요.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외로 ESG를 지금 뭐 측정하는 지표가 한 600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서 지금 뭐 그러니까 회사를 이 600개 지표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빠졌을 때 이때 바닥이 보일 때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ESG가 뭐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비재무적인 그런 지표로 회사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돼 있습니다만은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바라보는 하반기에 어떤 전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ESG를 달면은 주가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ESG가 저는 금리 인상이 1등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ESG를 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거 대비하려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 중소기업 공단 같은 데서는 ESG 지금 전담반을 만들어서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ESG 우리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막연합니다. 네. 그리고 뭐 측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부기관의 도움도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산업적인 부분들이고 ESG에 대해서는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징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SG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하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 뭐 미중 갈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ESG가 1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에서는 분명히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